영상 끊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제일 문제야, 제가. 잡았다. 이길 수도 있겠다. 야, 니들이 공격해 온 거잖아. 그럼 니들이 공격해 와야지. 거기 장박 있으면 어떡해? 아, 그 되게 추석기 보네요, 그죠? 창병이네. 아, 그렇게 씨. 이겼습니다. 코미디아 점령했습니다. 이걸로 아마 그쵸 본드스 망했네요. 경축이다 새끼들. 아유 저기 뭐야. 좀 정리 좀 해보자. 자, 여기서 한 키라도 지금 인구가 없잖아. 그죠? 인구가 없자. 인구가 없고. 아이고 죽겠네.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선을 정리를 제대로 못 해놔가지고 우리 전선이 막 숭숭숭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군이 이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효과적으로 못 막고 있는 거지. 이게 좀 짜증나네요. 이런 놈들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저런 놈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아휴 씨, 또 풀군단이다. 저것도 막으려 그러면 고생 개고생할 거고.
great lord. Onward. Orders. Onward. Out of move. 집중 팔고 얘들 이제 고메데아를 칠 겁니다. 어이, 알렉산드로스. 예, 적군 장군 이름이 알렉산드로스네요. 부시부시한 놈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선 두 부대인데 한 부대에는 지금 장군 이름이 알렉산드로스 오고죠. 좋아, 시작하자마자 공기병 조지는 이런 거 좋아. 깔짝깔짝거리는 게 저게 상당히 좀 거슬리거든요. 뭐 이러냐? 아, 쟤들 크레타 공병이었구나. 계속 활에다가 누가 계속 활에다가 맞길래 난 뭔가 싶었더니 다시 해야겠네요. 뭐였나 싶었지. 그니까 활에서 활에다가 이제 활에 맞는다는 표시가 나면서 계속 이제 소모된다는 그게 뜨더라고요. 그게 난 뭔가 싶었더니 보니까 이제 크레타 궁병이 계속 우리를 쏘는 그런 표시였네요. 꿈에도 몰랐네. 아, 크레타 궁병, 크레타 궁병. 이번에는 공격해온 부대가 다른 부대인가? 아까는 많았는데 이번엔 적네요. 장군 잡았고요. 이번에는 그 하트랑과 성 안에 있는 부대.
자, 장군 잡았습니다. 네, 정리했습니다. 어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자, 이번 알렉산드로스. 요즘도 늘 그 광고를 봐주시는 대표님 덕분에 제 월 수입이 4만원은 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채팅 안 보여요. 뭔가 치고 있으면은 안 보이니까 재접속하세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던데, 상대방은 뭘 치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망했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유튜브 아이디 두 개를 왜 돌려? 다시 하죠. 망했네요. 하,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로마 토탈 내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처음에 누미디아 할 때보다는 섬세한 기병 컨트롤이나 그런 게 좀 못해진 것 같아. 그냥 매너리즘인 거죠. 어디세요? 대구세요? 아니면 지금 상주신가? 지금 주말 저녁이니까 상주실 수 있겠네. 대구에요? 어, 대구에요? 왜요? 상주 안 갔어요? 지휘 엄청 안 되네. 알렉산드로스가 또 왕이었네. 셀리오코스의 왕 이름이 알렉산드로스야. 좀 인상 깊네요. 자, 잡았죠? 재보충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일요? 누가 일 좀 하라 그래서. 그럼 맨날 일하시잖아요. 나보다 훨씬 많이 하시면서. 하트라 점령인데 아무것도 없네요, 하트라에.
small move, sire. Orders? Orders, sire.안티오키아는 글쎄. 여기 지금 두 턴 남았고, 이건 뭐야? 아, 아까 우리가 놓친 알렉산드로스네. 아이고 이씨. 정말 얘들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나. 그럼 보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밑으로 보내야겠네요. 이집트 놈들이 왜 가만히 있나 싶었어요. 그 저렇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네 보니까. 그럼 뭐 그렇다 치고 하트라는 네 승집해주고. 요즘은 잘 됩니까? 요즘 사업하시는데 문제는 없고요. 딱 폐잔병이네 얘들은. 장군 잡았으니까 됐어요. 아 그럭저럭 돼요? 뭐 큰일 없으면 된거지. 아 저 새끼들 저거 그 뭐야 저거. 쟤들 그 호플리타이들도 보통이 아니네요. 쟤들한테도 사람을 빡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턴 남았습니다. 뭐 결국 공격 결국 이제 공격해 왔고 뭐 예상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뒤통수 맞아 보니까 또 얼얼하네요. 예상이다. 예상해도 좀 얼얼한 건 얼얼한. 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냐. 뒤통수를 쳐맞을 거를 알고 있어도 얼얼하기는 매 한 가지네요. 그래 내가 표현하고 싶던 말에 제일 근접한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 셀루키아인데. 일단은 얘들부터 잡자. 둘 다 짜증나는데 지금 두 전투 다 좀 사람을 빡치게 하는 그런 전투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냥 활로 끝낼 수 있는 전투부터 먼저 합시다.
너는 뭐 하고 있어? 계속 이쪽에 있을 걸. 그렇답니다. 잡았고. 좀 전적이 좀 처참하긴 합니다만은. 잔티오키아를 포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뻔뻔한 이집새끼들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어휴 뭐야 이거. 그 저 뭐예요, 장군 이름이 네코네요. 네코, 네코, 고양이, 고양이. 뭐 이집트 말로 또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지? 자, 얘들을. 좀 고생하겠네요, 이거. 얘들은 대장이 그게 아니 전차가 아니네. 전차일 줄 알았는데. 네코 도망갑니다. 네코. 대장 도망갔나? 그냥 도망가뿐나? 쟤들 도망가네요.
최대한 잡아주죠. 좋네. 우리는 유탄의 2명 죽었고, 쟤들은 2,000명이 죽었고. 정작 전차대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전차대를 좀 잡았어야 됐는데. 뭔데 이거는? 얘들은 한 턴 남았고요. 노노. 우리는 스키타이의 보호국으로 만족한다. 자, 부대랑 아리 부대장 아리아노스. 아휴, 이 병신들. 아휴, 귀찮아서 자동 전투를 했더니 또 지네요. 안티오키아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아마 잘하면 이번 턴에 안티오키아를 함락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우리 그 정반대편에서 올 겁니다. 그쵸, 저기서 저거죠? 코끼리 있네? 코끼리가 두 부대야? 네, 코끼리가 두 부대네요. 역같네. 코끼리가 두 부대다. 우리가 지금 화력으로 제대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초창에도 별 도망가나? Is there any point in killing him? 성안 쪽 부대에
참 쉽지 않네요 전투가. 그죠? 다행스럽게도 기병들이니까 이제 돌격해서 와해시킬 수 있는데 피곤하다. 쟤들은 뭐합니까? 북경을 향해서 399 누레. 인조처럼. 그때는 북경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심양이었겠네. 자, 이겼습니다. 안티오키아 점령했네요. 이따가 자동 전투에서 졌죠, 그죠? 우리 직접 전투해줘야 됩니다. 하... 피곤하다. 전투 뭐야? 잡았고요. 끝 아니야? 이게 마지막 부대인가 보네요. 자, 아르탁사르타 다시 점령했습니다. 좋네. 와, 이제 좀 그게 판도가 잡히네. 그죠? 아이씨. 저 새끼 결국 일로 올라왔네. 다른 데로 간 줄 알았더니. 뭔데 니네? 페르가몬도 점령했습니다. 오, 기병 마법관이다. 페르가몬 점령했고요. 자, 안티오키아도 점령했고
안티오키아의 병력들은 보충시켜주고 지금 셀리오코스 왕조가 아 다마스커스하고 여기 아 다르수스 아직 거점이 몇 개 더 남아 있군요. 땅만 엄청 넓어 쟤들은. 자 얘들이 전차가 되게 많습니다. 전차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잠깐만요. 전차를 상대하려 그럼 여기서 왼쪽에서 상대하면 되겠지? 장구전차가 공전차고 나머지는 다 중전차. 뭔데 저거는? 저 장군도 잡았고 아이고 전차 때문에 엄청 지저분하네요 선생. 그죠? 전차 없으면은 비교적 깔끔하게 끝날텐데. 저 지금 한 군단 지웠고 한 군단 지웠는데 그뿐이네. 돌아와서 재보충해줘야겠습니다. 인구도 없네. 여기는 다 지휘해줬고 그죠? 다 지휘해줬고 아르탁사르타 쪽에 그 셀리오코스 왕조 부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인구를 꽉꽉 채워서 오셨네요.
잘 잡네. 그 민병대 홈라 그 민병대 오플리티스 정도는 그냥 활만으로 작살낼 수 있군요. 다행이네. 더 귀찮게 안 해서. 요구된 내려가서 그 이집트를 공격하던 거를 보조해 주면 되겠죠. 밖에 뭐 싸움 났나 본데? 자, 이번에는 턴 넘기면 되겠죠. 헬라스 정전 눈업. 정전이라는 게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 때 나는 거지. 그 풀군단이 저기 우리 영토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정전해 줄 순 없어요. AI는 배신을 굉장히 잘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엠파이어 토탈로부터는 정전을 하면 일단 전쟁 상태가 아니면은 적의 영토 내에 주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디블 2까지는 여전히 주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전이라는 게 사실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걸로는 명령으로는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쪽은 됐고 아타라 쪽으로 내려가고 얘는 젤리오키아 가서 보충해 줘야겠죠. 저건 또 뭔데? 내 생각엔 이것보다는 타르수스를 공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셀류 코스도 한 물량 하는구나.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자, 안티오키아에서 폭동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아, 니코메디아. 제이든 셀류키아 들어가서 네, 보충해주고. 괜찮아. 이제 자리를 점점 우리가 잡아가고 있네요. 그런 느낌이 드네. 자, 됐고 이 집도 그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는 안티오키아인데. 아, 됐네요. 넘기겠습니다. 느긋하게도 재밌네. PBI님 삼국지 하세요? 저건 안 보나 보다. 자, 일단 니코메디아의 그 에우게니우스 스파르타라는 장군을 없앱니다. 자, 그 네. 왼쪽부터 쳐 보자. Reinforcements have come and your strength grows once more. 쟤는 뭐지? 장군이 왜 저렇게 튀 나올까? 헐, 장군 잡았네. 장군을 활로 잡았군요. 얼마나 잡았어? 38%.
쟤들 도망가네요. 됐다, 그래도 많이 잡았다. 거의 뭐 괴멸 시키기까지 했네요. 힌트 왜 이래? 아이씨, 그래픽 깨지는데? 그래픽 깨질 때는 재시작하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왜 깨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시작하면 해결되더라고요. 다시 하죠. 생겼네, 끄는 와중에. 다시 돌아 안쪽 오죠? 이번엔 샤르디스, 사르디스구나. 안티오키아의 저 꼴 같자는 이집트 놈들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보호해야겠지? 그러면은 겔리잖아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사르디스에서 곧장 안티오키아로 이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얘들은 팔미라 쪽으로 가줄 애들이고. 턴 넘겨줍니다. 뭐? 아, 안티오키아한테 포위당했다는 얘기구나. 이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티오키아 포위당했을 거고. 아, 여기서도 갈 수 있네. 뭐 사르디스에서 굳이 안 가도 방법들은 있네요. 아, 사르디스는 참 타르수스에서. 자, 얘는 안티오키아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애들을 풀어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그게 맞는 방향 같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저렇게 하면 이제 도망칠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도망 붙이고 패배하면은 그냥 바로 괴멸돼 버리겠죠? 아마 이번 턴까지 하면 오늘 방송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The reinforcements are here. But will they be enough for final victory? 좋네. 얼마나 잡았죠? 30%. 뭐 저런 병신 같은 경우가 있지? 쟤들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쟤들 도망칠 곳 없지 싶은데 어떻게 도망치지? 퇴각명령 내려지나 그래도? 자, 안티오키아 포위하던 이집트군을 대체 어떻게 도망친거죠? 자, 아무튼 포위 풀었습니다. 자, 턴 넘기고요. 연병한테 연병이 씨. 이게 뭔데? 포위 풀었다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바로 다음 턴에 또 포위하는 거 좀 봐. 사리지스는 계속 포위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얘들 보내서 여기 앙카라 주변 설정된 놈 잡아버립시다. 여긴 한 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차 부대로 포위했구나. 이집트 놈들이 전차를 써서 보겠다고 합니다. 아휴, 셀레오코스의 그 물량이 좀 끝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이집트의 물량이네요. 끝이 없네. 왜 이러노? 아, 이제 됐네. 왜 이러지? 아, 이제 됐네요. 이게 성 안에서 부대 지정해서 이게 위치를 지정하면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어요.
잠깐 이제 멈출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도망갔어? 헐, 뭐 저런 경우가 있지? 그냥 도망가뿐네. 얘들은 좀 힘들 것 같죠, 그죠? 쟤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둡시다. 두고요. 자, 한 턴만 더 넘기지 뭐. 한 턴만 더 넘깁시다. 저 뭔데? 타르수스에서는 이번엔 뒤에서 그 포위하고 있는 적, 그러니까 포위된 적이 아니고 다른 적군이 이제 뒤에서 우리를 쳤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다 민병대들이고 우리는 공기병이고. 좋네. 하나씩 표적이 작아져. 뭐 활로 못 잡았으면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두 번, 쟤들은 이제 타르수스 성 안에 있는 부대였어요. 이겼습니다. 타르수스 점령했습니다. 여기는 두 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타이스의 장군이 하나 생겼는데, 아, 수도가 코타이스로 돼 있구나. 수도는 코타이스가 좀 더 적절하겠다. 자, 그 헬라스 놈들 얼쩡거리던 거 잡아주고.
잡아봅시다. 얘를 그냥 활로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위에서 쏘면 여러분 그리고 더 잘 맞아요. 아래에서 쏘는 것보다. 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장군도 생겼고 좋네. 안티오키아 지금 포위됐죠, 그죠? 아, 졌어. 얘는 이기고 쟤는 졌네. 난 쟤가 이기고 얘가 질 줄 알았는데. 타르수스 재건축해주고 안티오키아가 지금 포위당했어요. 안티오키아가 포위당했다. 얘들은 뭐 그렇다 치고 다른 밖에 뭐 하나? 여기 사람 시끄럽지? 새벽 2시 반에 도대체 가정집 앞에서 뭐 하는 걸까? 자, 안티오키아 요거 해방시키고 오늘 방송은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러네. 문이 여 있네. 쟤도 어디 가노? 저쪽에 진칠라 가는 모양이네요.
적이 등 뒤를 보고 있, 그러니까 적이 이제 뒤돌아 있을 때는 화살로든 뭐든지 간 적을 공격하기 되게 좋은 식입니다. 가능하면 공격이 좀 좋겠죠. 쑥쑥 녹다나 봐죠. 그죠? 앞을 보고 있을 땐 저런 식으로 그냥 저런 개까지 죽진 않거든요. 36% 물론 여러분 옆을 보고 있을 때도 앞을 보고 있을 때보다는 적어도 훨씬 많이 죽습니다. 발사했을 때 말이지. 그리고 조건 다 퇴각하네요. 야, 영 좋습니다 오늘. 저의 안티오키아에서 크게 이겼고. 어, 얘들도 잡아버리지 뭐. 이탈리아 반도를 상륙할 때쯤이면 아마 전군단을 전부 다 그 카타프락트 궁기병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훨씬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기병이야 그냥. 도망치나보다. 아까 도망칠 공간은 없다고 나오지 않았나? 어머니. 아 이제 끌 거예요. 이제 오늘 방송 끊고. 그 종료할 거고 마침 끄기 전에 다시 말씀해 주셨네. 난 삼국 자신인 줄 알았어. 시돈이 지금 보니까 비었는데 근데 역병이네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로 코스 하나 가지. 자 그러면은 예, 해줄 만한 건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얘는 팔미라 쪽으로 가주고. 4800.
호타이스하고 그 다음에 아르탁사르타 요 지역을 빨리 그 도시로 만들어 뿌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저 북쪽에서도 안정적으로 그 카타크라트 궁기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걸로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좀 내가 초반에 게임 운영을 되게 못해가지고 게임 진행이 좀 파란만장했는데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시간 끄는 동안 다른 놈들이 풀군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료할게요.